67세가 내년에 보면은 야 55세는 남자 만난다는 소리 안 나오고 꽃다리가 낮은다까지만 해주더만은 67세는 나이가 12살이나 더 많은데 여기서 남자들이 파고드는 시기랬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애로워서 죽기 전에 네. 소원을 풀어주자는 거지. 내년에 이렇게 혹시 돌싱이 되신 분들이나 평생 이렇게 혼자 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더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불륜이야 자기네들 하든가 말든가 난 관심 없어. 일단은 남자들이 들어와. 네. 그래서 살판이 난다. 살판이 가고 잘하면 여행까지 가요. 네. 그래서 고민거리 하나 덜어낸다. 내가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남자가 있네. 근데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20대나 70대나 네. 70대라고 감을 못 잡으니까 내가 최고로 많이 본 게 76세까지요. 네. 다 똑같아. 마음이. 근데 마음이요. 남자도 똑같아. 네. 그러니까 남자는 늑대, 여자는 여. 네. 100% 맞는 얘기야. 어머 나는 늑대 아니고 나는 여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네. 다 똑같아. 네. 어머나 할 정도로. 이거는 제가 모든 사람을 펼쳐보니까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70대에서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너무나 같은 여자로서 부럽고 네. 다도 그럴 수 있을까? 저 나이에 저렇게 얼마나 건강하면 저렇게 연애를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너무 40대, 50대 너무 젊은데도 이렇게 여자이면서도 여자 역할을 못하고 독수공방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네. 재주가 없어서 남자 못 고시니까 혼자 살고 남편 놈이 바람나서 열받으니까 혼자 살고 진짜 중요한 정년기에 혼자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반란을 한번 일으켜야 돼. 반란이요? 네. 대부분 보면은 남자들이 다 거의 잘못을 많이 해. 네. 그러기 때문에 홧김에 서방비란다고 여자들도 그때서 난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분들 들으면 착각하지 마라. 당신 부인도 여자고 네가 아무리 믿어도 여자거든. 똑바로 대접 받으려면 당신부터 잘해. 근데 아주 그냥 여자를 멍충이로 취급하고 지들이 하고 싶은 데 내놓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 진짜 나이 먹어서 보자 하잖아요. 네. 남자들은 다 경고하는 거야. 나이 먹어서 한번 봐봐. 근데 여자들이 너무나 많이 울고 있어요. 여자들이. 네. 착한 여자들이 그거 가는데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남자들은 왜 있잖아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 거야 아예? 내가 이해가 안 가. 네. 그럼 남자를 뭐하러 살아 쪽팔리지도 않나? 아니 여자들이 그 나이에 무슨 힘이 있어요. 40대 50대 여자라도 안 버는데 나가서 돈 벌어 얼마나 벌어. 그럼 남자들이 애기 낳고 그랬으면 돈도 줘야지 왜 안 주냐고. 네. 그죠. 제가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점을 보다 보면 67세 보다가 쓸데없는 얘기가 또 나가는 거 모르겠네. 이렇게 점을 보다 보면 정말 여자들이 너무 희생하는 세대다. 네. 안 그런가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아무리 지금은 여성시대였지만 말로만 여성시대도 실제로 여성시대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요. 아무리 잘나봤자 여자고요. 아무리 못나봤자 똑같은 남자예요. 네. 그 어떻게 말해야 돼? 내가 죽일 수도 없거든. 67세.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내년에 말띠 네. 대박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맑은 물이 착착 흐르니 그 파시루떡 갖다가 좀 초회부터 팍팍 뿌려갖고 네. 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건강해서 이렇게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굉장히 오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네요. 네. 이 정도면 대박띠 맞죠? 내년에? 네, 대박띠인데요. 초대박띠인데요. 초박띠. 네. 꽃감에 열리면 뭐해? 아니, 너무 말이 웃긴 말이 나왔어. 네. 말해도 되나? 꽃감에 열리면 뭐해? 그건 남자 얘기, 내가 금방 남자 얘기했잖아요. 네.
꽃감에, 우리가 꽃감이 재물이거든요. 네. 그 재물에 재물 꽃감이 붙어야 좋은 말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말이 나왔는데 차마 못 뺏겠어. 네. 꽃감이 열리면 뭐야 그랬더니 말해주세요 여러분. 아랫돌이 열려야 된다는데. 네. 야, 별로 야한 얘기 아니죠? 네, 그냥, 야해요? 네. 뭐, 예, 그냥 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 감독님 이상하면 지워요, 그냥. 네. 아니, 나도 모르게 다 오는 거야, 말이. 네. 여기서 실려갖고.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돈보다도. 네. 중요한 게 따로 있나 보죠. 아. 그죠?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의 본능이 뭔지 알았으면 꼭 참고 잘 살든가. 싫으면 빨리빨리 찢어쳐볼 건가. 아낌에 서방기를 하든가. 너무 울지 말라고. 아. 어? 같은 여자라서 꼭 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네. 내가 이두고 있으면 하나 붙여주고 싶고, 어? 내가 이렇게 다 해주고 싶고, 내가 그 남자들 안 봤지만은, 한 대 탁 먹였으면 좋겠고.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다 보잖아요. 네. 바람나고 미친 남자들 다 보면은요. 네. 대부분 사주를 보면 단명이라고 나와요. 단명. 단명이요? 네. 어.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띠, 어, 그 다음에 55세, 67세가 내년에 대박띠로 이렇게 어, 호명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감독님. 네. 돼지띠를 볼까요? 네, 돼지띠. 네, 돼지띠. 네. 네. 내년에 대박띠를 보면은, 어, 돼지띠가 어, 좋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3대만 풀면 돼지띠가 괜찮다고 했어요. 네. 그런대로 그냥 이어갔습니다. 네. 우리가 말했지만 3대가 돌았고 안 좋은 해는 그냥 나쁜 일만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네. 근데 내년에 돼지띠가 그래도 어, 괜찮다고 나왔는데 38살. 그 다음에 62세. 네. 돼지띠. 38살은 장가 간다, 이렇게 나와요. 아, 장가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는 미천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갔는데, 네. 어, 38살이면 많은 돼지띠들이 어, 결혼을 이제 종말을 이제 마무리 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업성이 뛰어나서 누군가 나에게 자본을 다 이렇게 빌려주고 대줘서 내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니 네. 누군가 이렇게 나침반도 없이 어?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 그리고 이렇게 호명을 했으니 내가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이렇게 그동안 말질만 했던 내가 네. 이제는 써먹을 때가 생기고. 그 우리가 고무통이었으면 쓰된 고무통으로 바뀔 정도로 이제는 단단한 그런 운이 온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문서운이 또 들어오네요. 아까 문서운이 그 사업 문서운이잖아요. 네. 어떤 동업자가 들어와서 생각보다도 어, 내가 힘이 겨웠던 사업을 같이 살려서 나눠먹기를 한다. 그래서 어, 동업자가 돈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도 집안 채값을 가지고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회사가 잉잉잉잉 돌아간다. 네. 개생이에요, 개생. 개생.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어, 굉장히 매웠던 음식은 너무 매워서 못 먹잖아요. 네. 근데 어, 너무 매워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하얗고 깨끗한 걸로 맛만 있게 해서 주는 격이다. 네. 부지런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말도 섞고 장난도 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분위기도 살아나고 어? 이렇게 어, 일도 이렇게 생산량도 늘어나고 괜찮다. 네. 그리고 깨끗하게 치워보니 그게 뭔가 했더니 거울이야. 거울이요. 어, 그러면 어. 우리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냐 그러면은 공주가 이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그러면은 이렇게 개생들이 어 네가 제일 미워 근데 돈 줄게 그런데 네. 개생들이 인물은 별로 없나 봐. 그 대신 돈을 준대잖아 돈. 네. 우리가 돈 하죠. 네. 돈이 양반이라니까. 아. 돈 없어 봐요. 신분 상승 못 합니다. 네. 제가 말했지만.
그래서 개회생들이 축구공처럼 날아다녔는데 네. 이제는 야구공처럼 뒷발차기로 찬대. 축구공 탁 날아오면은 네. 나 맞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야구공 세죠. 네. 센데 내가 뒷발로도 야구공을 찬다 이거야. 아, 뒷발로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힘이 생긴다는 거고 내가 그만큼 이게 센스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다는 거 아닌가? 네. 밤은 것도 좋고 네, 그런 거 같고요. 부모님이요. 네. 우리는 다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네. 개인생들이 부모님 허락 말고 지 말로다가 뭐가 움직여가지고 큰 돈도 움직이고 하다 보니 네. 성가시런 것도 없이 네가 어떻게 이런 돈을 벌었냐면서 부모님들이 덩실덩실 춤을 춘다. 네. 그러면서 부모님이 오히려 거기서 가만히로 뭐를 줘? 아니 가만히로 쌀을 주든 뭐를 주든 하면은 부자가 되는 거잖아. 네. 너가 이제 한마디로 혼자 해도 살 수 있고 까먹지 않겠다 싶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한 손 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갑자기 호각이 되게 많아졌고 갑자기 나를 불쌍하게 쳐다본 사람들이 나를 부자로 바라보고 네. 내 자손들도 삐약삐약 하면서 우리 아빠는 돈 없어 그러니까 엄마만 붙더니 이제는 애기들도 아빠 안 내 붙네 아빠 네. 주머니에 뭐 있어 뭐 사왔어 막 이러고 좋은 말 같아요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아빠는 돈 없으면 맨날 초라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네. 엄마는 맨날 가져 사주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붙잖아 근데 이제는 애기들까지 돈 버니까 네. 어? 아빠한테 얼른 붙어갖고 주머니 먼저 뒤지면서 아빠 달라붙는데 야, 이거 병원인데 네. 여기서 그렇게 나와요 말이 네, 그러니까 개인생들이 이렇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띠를 더 말해드리자면 네. 기회생 기회생이요 돼지띠 네. 기비생 기회생들이 원래 끼가 많죠